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사연도입니다. 이번에 아침을 종목은 삼성 SDI 시간이고요.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. 예, 그리고 안 좋은 시장 대비해서 버텼던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, SDI에게 좋지 않은, 그 친구는 좀 강하게, 버티는 LG엔솔이죠. LG엔솔이 그나마 이 시장이 빠질 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, 역시나 뭐 베이스는 연기금이랑 외국인이겠죠. 예, 오늘 SDI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. 양매도 나왔는데 어제 나왔던 그 캔들 안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고,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만 볼 때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또 짧게 나온다 했을 때요 구간은 지켜줘야겠죠. 예,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고, 내일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했을 때는 조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다. 시장이 원체 강하게 밀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거스르고 올라가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, 뭐 나스닥만 볼때 반등이 나올 자리는 합니다. 추세를 타고 이제 이 하방까지 밀려오는 자리여가지고,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뭐 양봉이 뭐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의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, 지금 기존에 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그 종목들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매도 물량도 나오는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뀐다 혹은 주도주가 없다, 주도주의 부재, 이런 게 사실 제일 문제긴 하죠. 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때 내려오거나 이런 하락장에서 가장 이 특징적인 부분이 시장을 끌고 가는 중대형주,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진짜 태양광, 뭐 방산, 뭐 그다음에 시가총액 큰 애들이 뭐 조선,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쭉 같이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었다 치면은, 보통 시장이 빠질 때는 그냥 오늘처럼 LG 엔솔 같은 종목에다가 지수 방어용으로, 뭐 방어는 못했죠. 그냥 그거라도 사는 거죠. 조금이라도 지수 막으려고.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나오거나, 아니면 뭔가 무리지어가지고 딱 시장을 끌고 올라간 종목이 없다.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죠. 아마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.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고, 또 이제 하반기를 봐야죠. 지금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? 9, 10, 11, 12. 그리고 FOMC도 계속 남아있고, 금리 인상도 계속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. 그거에 따라서 지수가 분명히 반등하는 구간도 나올 거고, 하락하는 구간도 나올 거기 때문에, 2차전지는 기존에 뭐 태주 이방원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, 2차전지는 사실 그전부터 많이 올라왔고, 오히려 최근에 이 태주 이방원 얘기 나오기 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.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턴을 하는 모습 많이 나와줬고, 2차전지 중에 진짜 뭐 올랐다 하는 종목은 LG엔솔, 그 다음에 뭐 FDI도 올랐다고 봐야겠죠. 물론 다시 좀 하방이 빨리 나오긴 했지만,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같은 애들. 그런 종목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밑에 있는 뭐그 메인 기업들이 아닌 애들. 근데 진짜 뭐 태조 이번에 가지고 이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다 하면은 그런 종목들까지 다 가야죠. 근데 명확하게 다 가진 못했고, 저는 뭐 여러 섹터를 후보에 두고 있습니다만, 이제 배터리 완성 SDI나 LG 엔솔을 볼때 오히려 시장에서 좀 가장 강하게 버틸 만한 종목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시장이 6월달에 안 좋을 때도 SDI는 사실 제한적인 구간 안에서만 놀아줬기 때문에,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. 이게 제일 아쉽죠. 진짜 이 구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. 아마 그래서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진짜 6월 같은 시장 나와도 밀려봤자 여기였거든요. 그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, 지수가. 단기간에. 그럼에도 하방 라인은 이 자리였고,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또 빠진다고 했을 때 하방 라인으로 갈수 있는 그 범위를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좀 제한적인 구간 안에서만 놀아주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아마 지금 SDI 주주분들은 이런 움직임에는 면역이 다 생기셨을 것 같아서 큰 감흥은 없을 것 같은데, 내가 단기로 좀 보고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0만 원까지는 편하게 보셔도 될것 같고, 오히려 이런 밑에 53만 원부터 50만 원요 구간은 분할로 또 잡아가기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베스트는 요 위에서 놀아줘야지 다시 올라가고, 시장을 끌어올려줄 때 SDI도 양봉 나오고, LG엔솔도 양봉 나오고. 이거는 오히려 반도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어제 반도체 잠깐 좋았는데 역시나 반도체는 요즘에 연속으로 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적이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양봉이 삼전 하이닉스가 이런 애들이 뭐2% 오르고 이렇다고 해도 크게 눈길을 주지 말고,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올라가는 날은 오히려 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고, 차라리 이쪽 SDI나 LG화학이나
그 다음에 LG 엔솔 이런 애들이 더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시장이 좀 재미없죠. 예, 점점 더 재미없어질 것 같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명확하게 좀 제한적으로만 나올 겁니다. 근데 오히려 이런 시장이 더 단기적인 그런 단기 성향의 매매를 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. 왜냐면은 올라가는 애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한 번에 팡팡 주는 경향이 있다. 예, 그래서 이런 매매를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HLB2019 문의 주시고 무료 추천 종목 요청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. 오늘 뭐 굉장히 재미없고 좀 힘든 장이었죠. 예, FTA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계좌가 대부분 좀 파랗게 물드는 시장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